아니야, 나 어, 했어, 했어. 했더라. 열심히 했어. 100점 맞았더라. 내가 이걸 단원을 세 번 했다고. 오, 매칭도 하지 그랬어. 아깝네. 예. 귀찮습니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할 수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어요? 그래서 너 춤출 수 있니? 그렇죠. 아이고, 볼륨을 높여야 되겠네. Can you dance? Can you dance? 안 되겠고. 그래서 댄스의 뜻은 춤이란 뜻도 있죠. 그렇지만 무슨 뜻도 있고. 오케이, 춤이란 뜻일 때는 이름시지만 춤추다일 때는 그렇죠, 하다시고 뭐뭐 하다니까. Can you 뒤에 뭐뭐 하다란 말 집어넣으면 너는 뭐뭐 할 수 있니가 되고요. Can you dance 말고 you can dance는 무슨 뜻이죠? 넌 춤출 수 있다 라고 묻지 않는 말이죠. 넌 춤출 수 있습니다. 아이고, you can dance. 그렇죠. 근데 you can dance는 넌 춤출 수 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넌 춤출 수 있니? 라고 묻는 말이니까 you can을 뭐로 만들면? Can you. Can you로 만들면 묻는 말이 되는 거죠. 넌 춤출 수 있다? We can dance. 넌 춤출 수 있니? Can you dance? 그렇죠. Can you dance? 그랬더니 Yes, I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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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nce겠죠. 그렇죠? 뭐라고 물었으니까? 그렇죠. 너 춤출 수 있니? 라고 물었으니까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말 뒤에는 춤추다 라는 말 집어넣어서 그래, 난 춤출 수 있어? Yes, I can dance. 댄스가 앞에서 어차피 묻는 사람이 썼죠? 댄스라는 말을 때문에 뭐 굳이 쓸 필요 없이 Yes, I ca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넌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Can you ski? 그러면 스키의, 여기에서 스키의 뜻은? 그렇죠. 스키 타다가 되는 거죠. 스키 타다가. 물론 스키란 뜻도 있어요. 스키란 뜻일 때는 이름시지만 무엇, 명사지만 스키 타다 일 때는 하다시니까 can you 위에 뭐 하다를 넣어서 스키 탈 수 있니? Can you ski? Okay. Yes. Yes, I can. Yes, I can. Yes, I can. 그렇죠. 스키 탈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Can you swim? 수영의 뜻은? 그렇죠, 하다시인 거죠. 수영은 수임이 아니고 수영이라는 뜻으로 쓰고 싶을 때는 수영은 스위밍이라고 해야 돼요. 스위밍 해야지 이름시가 되고요. 스임은 항상 하다시예요. Can you swim? Can you swim? 그랬더니 못하니까 No, I can't. No, I can't. No, I can't. 그렇죠. No, I can't swim. 수영은 못한다. Can't는 뭐뭐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뭐뭐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넣는 때 쓰죠. 이 단어들은 뭐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쭝.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였죠? 그렇죠, can이죠. 오케이, if you believe in yourself, you can do anything. If you believe 한다면, 만약 네가 believe 한다면, 누구를 in yourself, 네 자신을 믿는다면, believe 한다면, you can do, 넌 할 수 있대. anything,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대요. can. 오케이, 그래서 노래하다. sing, 그렇죠. sing 말고 song은 뭐예요, song? song. 그렇죠. 얘는 이름씨예요. song은 이름씨고요. sing은 하다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노래 잘 부를 수 있어요. he can sing well. well이 잘 이란 뜻이에요. he can sing well. 그런 노래 잘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스케이트죠. the children skated on the thin ice. it was really dangerous. 아이들이 스케이트를 탔대요. 어디에, 어디 위에서? On the thin ice, 얇은 얼음 위에서. 그런 짓은 정말로 어떤 짓이었대요?
dangerous 한 짓이었다. 이거.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yes 죠 뭐. yes. 그래 우리 할 수 있어요. yes we can. 다음에 할 수 없다. can't. can't. 오케이. 그래서 난 너를 당신을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I can't let you in. 안 되겠죠. 오케이. 춤추다. dance. dance.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춤을 잘 출 수 있어요. they let the can dance well. 미안하고요. 볼륨을 진동으로 바꿔놔야 되겠네. they can dance well. 다음에 스키. 는 스키죠 뭐. 스키.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스키 타요. We ski in the mountains.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에요. No 하면 되겠고요. 나는 이거 안 좋아해요. No, I don't like it. No. 그 다음에 수영하다. Swim. 이고요. 그래서 호수에서 수영하자. Let's swim in the lake. 위험한 짓을 하잖아요. Swim. 오케이,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Very good.